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복지관에서 진품 명품에 대한 많은 작품이 출품이 있었지만 분야별로 선정된 작품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있는 검증단들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검증하는 검증단으로 이름 나 있는 검증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평가 방법은 언변, 개인기, 외모, 그 작품 설명, 가창력,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각각 5점씩을 해서 총 30점으로 평가 항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에 따라서 서각의 안찬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쓰신 글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작품은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만들면서 최근에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노인들이 되어가지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부부간의 사랑이 오랫동안 가정을 이끌어오면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부부간의 믿음도 산처럼 높아지고 사랑도도 기뻐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요거를 하면서 선생님이 느꼈다 하는 게 혹시 계신지요? 글자를 세울 때보다 글자가 하나씩 탄생을 하니까 작품을 만들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서각을 하면서 집중력하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 작품을 만드신다면 어떤 작품을 또 만들고 싶으신지? 우리 가족들한테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성희 유아 부분 출품하셨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저 그림은 저희 제주도 봄을 그려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옛님도 생각해보고. 옛님이요? 네. 연애하던 시절요. 애인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어머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분하고 손잡고 그 봄날 그 용눈이 오름 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려봤고. 근데 이제 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첫 번째 이 작품.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걸으면서 둘이가 손잡고 걸으면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아, 좀 떨리네요.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떨려서 안 되겠네요. 아,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떨려서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요거는 우리 제주도에 이제 6월 달이면 지금 수국이 한창 피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수국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과거에 나도 이렇게 예뻤었어 하는 그런 생각. 예. 그리고 요거는 비닐 있잖아요. 비닐팩.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감을 집어넣고 구멍을 뿡뿡 뚫어서 다른 기법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아, 굉장히 센스가 있고 예, 유머스러운 그게 굉장히 있는데 우리 옆에 선생님 한번 질문 네, 해주시죠. 예. 저는 그림이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예, 예. 목에 거신 그게 이거요? 네, 몇 돈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구나. 조금 비쌀 건데. 아, 그럼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금가루를 예. 해서 그린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저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가루는 아니지만 예. 그 금가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 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질문 좀 하시죠. 저는 그림이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아까부터 보면은 예예 예, 금의 욕심이 많네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세 번째 서예 부분에 이행균 선생님을 모시고 예, 작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문예회관에서 예. 3.1 운동에 대한 작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예. 그 안중근 선생님을 어록에 있는 글귀 국가 안의 노심 초사 그립니다. 이게 국가를 아. 위해서 예. 이 문인화는 매화입니다. 이 문인화를 설명하자면 제 삶을 여기에 엮여서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굉장히 제가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이 묵은 나무가 죽지 않고 제 나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건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이 작품을 뭐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 매화를 보면 예.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삶과 꽃 예. 같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옛날에 제가 예.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되고 나서 자식을 둘 낳고 샀는데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딸을 쌀을 그날 먹을 것을 사다 먹었어요. 아. 그러는데 쌀을 보고 갖고 이렇게 쌀집에서 나와서 오는데 집까지 올라오면 좀 거리가 예.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쌀을 다 짓는 격이 오는 길에다 그냥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그냥 살아서 자식 가르치고 또 공부 가르치고 그럴 때라 힘들었던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들고 제일 기뻤을 때는 오빠가 23살에 고시 패스했어요. 예. 참 어려울 때. 그랬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진짜 덩실덩실 췄어요. 못 추는 춤이지만. 예. 지금 그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작품하고 매치되는 게 그림이 다시 보입니다. 아, 예. 아, 예. 우리 선생님 좀 질문 있으면 한번 내주시죠. 낙관의 운연은 어떤 뜻입니까? 낙관. 그 낙관 보면은 예, 운연이라고 되어 예. 있는. 운연이 호고 지가 이제 몸이 이렇고 보니까 잘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구름처럼 떠다니면서 온 세상 다 긍정하고 연꽃처럼 꽃을 피우다는 그런 뜻으로 호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운연이라는 네. 호를 받았다. 네. 구름자에 연꽃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작품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얘가 이게 그 우리 심사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점수가 보니까 2, 3등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행균 서예부문 총점 90점 만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강성희 유아 부문 그리고 안찬수 사각 부문 이 두 분은 87점, 87점에서 종합 2등이 같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강성희 유아분 선생님께서는 잠깐 그 공항이 저 딸이 서울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심사했던 우리 그 젊은 선생님께서 직접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가고. 아이가.